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2022년도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춘계 연수 강좌에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응급실에서 브레인시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응급의학과 전현차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로 좀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쉬운 내용,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총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우스필드 유닛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례를 통해서 각각의 예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2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그 가츠메드 길병원에서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CT 이용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총 1000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그 중에 몇 명의 환자가 CT를 찍을 것이며 그 CT를 찍을 때에는 어떤 종류의 CT를 찍을 것이냐에 대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2020년도, 올해 2022년도인데 아마 그간에도 이 숫자보다 점점 더 증가했으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 그 각각의 CT, 어떤 CT를 찍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브레인 CT, 헤드 C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응급실에서도 단순 CT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찍느냐라고 따지신다면 아마 경험적으로도 브레인 CT를 가장 많이 찍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부인하기는 좀 어려우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자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2009년도에 건강보험 심평원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2009년도 1년 동안 그 두부 외상을 주소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의 총 숫자를 조사하고 그 비중을, CT를 찍은 비율을 조사한 거고요. 총 81만 명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중에 두개뇌 손상이 확인된 경우, 그러니까 방문한 경우가 81만 명이고요. 거의 81만 9천 명, 82만 명에 가깝고, 이 중에 두개 뇌 손상이 발견이 된 경우가 한 7만 명, 약한 10%가 안 되는 한8% 정도 되는 숫자죠. 근데 대부분 이제 브레인 CT를 통해서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부 외상을 주소로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내원을 한 환자 중에 총22% 정도에서 브레인 CT를 촬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응급센터라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한 절반, 50% 이상의 숫자에서 브레인 CT를 촬영한 걸로 되어 있고, 응급센터 이외의 기관에 방문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적은 한13% 정도의 숫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혹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어딘가에서는 응급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다쳐서 오신 분들이 한두분 중에 한분 이상의 숫자,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브레인 CT를 촬영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환자에 대한 디스포지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브레인 CT를 찍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디케이션이, 커나디안 CT 룰이라고 하는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모든 경우에 브레인 CT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마이너 헤드 인저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경우에 CT 스캔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CT 스캔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커나디안 CT 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 헤드 인저리가 어떠한 경우냐. 제일 밑에 좀 정의가 나와 있죠. LOC가, 목격된 LOC가 있는 경우, 명확한 암레시아가 있는 경우, 혹은 GCS 13에서 15점 사이에 목격된 그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경우를 마이너 헤드 인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하이 리스크가 뭐고 미디엄 리스크가 뭐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CT를 찍어야 되는 거죠. 하이 리스크로 미디엄 리스크로 상관없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럴 경우 저라면 그럴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혹이 났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대부분 CT를 찍고 싶다, 이렇게 응급실에 오신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 CT를 찍는 마당에 이렇게 엄격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CT를 찍는 그런 커넌의 CT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헤드 인저리 때 이러한 식의 인디케이션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이죠. 애기들이 머리를 부딪혔다, 엄마들이 어쩔 줄 모르고 응급실에 데려옵니다. 그럼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죠. 애기들이 과연 CTC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것이냐. 대부분 다 이제 진정제도 약물도 쓰고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CT를 찍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의료자원도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 애기가 또 찍은 다음에 깰 때까지 또 계속 관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찍어야 되느냐. 또 애기들 찍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러한 CT나 이런 라디에이션이 성인하고 달리 아이들한테는 캔서 리스크하고도 또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찍어야 되느냐.
여기에도 페카놀이라고 하는 인디케이션이 있죠. 2살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과 2살에서 16살까지의 기준을 나누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CT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심리학적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커트한 TBI의 어떤 존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인디케이션을 알고 계시다면 이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CT 촬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응급실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1971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CT라는 기기가 처음으로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드프리 하운스필드라고 하는 옆에 보이시는 그 박사님께서 영국의 그 전기 생리학자이신데요. 그분께서 만드신 게 바로 이 최초의 CT 기계고요. 처음에 이제 브레인 CT만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촬영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그 영상을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최첨단 컴퓨터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약한 서너 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찍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고, 그걸 영상을 전송하는 데더 짧은 시간이 걸리겠죠.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급 CT실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 그 예전의 형태를 유지한 것 같으면서도 뭐 되게 많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 CT 기계가 없었을 때 어떻게 환자를 진료했을까 하는 그런 아득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CT를 처음 개발하신 그 하운스필드 박사님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뭐 CT 인덱스 혹은 CT 넘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CT를 찍을 때 방사선을 이용을 하는데, 이 방사선이 조직을 투과하면서 어느 정도 감쇄, 즉 약간 좀 투과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감쇄가 되게 되고, CT를 전혀 투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CT 방사선이 전혀 투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아주 하얗게 보이게 되고, 마치 뼈나 금속처럼, 방사선이 아주 자유롭게 투과한다면 공기처럼 그냥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즉 방사선을 전혀 투과하지 못한다면 그 물질의 CT 인덱스, 하운스필드 유닛은 플러스 1000이 되는 거고, 전혀 투과하지 못한다면, 아주 자유롭게 투과한다면 마이너스 1000, 아주 까맣다는 뜻이죠.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이에 0, 0은 순수한 물을 가지고 방사선을 투과시켰을 때 감쇄되는 감쇄되는 정도를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대적인 값을 쭉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 티슈다 뭐다 뭐다 이제 각각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엑스레이, 즉 방사선이 얼마나 투과가 되고 그냥 얼마나 투과가 되느냐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하운스필드 유닛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조직에 따라서 그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뭔지 잘 몰라도 그 하운스필드 유닛 값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같은 데서 ROI라고 보통 표현하는 Range of Interest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을 딱 표시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각각의 화소에 있는 그 CT 인덱스들의 총합 과 평균 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민값,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하운스필드 유닛이 될 것이고요. 이 하운스필드 유닛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에 그 연연해서, 즉 플러스 1000부터 마이너스 1000 사이의 값을 그대로 화면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은 그 하얗고 까만 정도를 눈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그 단계가 보통 한 10가지 단계 이상은 구분을 못 한다고 돼요. 우리가 100가지의 단계를 두고 그 사이, 즉, 뭐, 55번째, 56번째를 그 하얗고 까만 정도, 회색의 정도를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1000부터 마이너스 1000까지의 어떤 그 감쇄 정도를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면 2000단계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 예를 들면 2000단계 중에 뭐, 1100번이랑 1200번 단계랑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 눈으로 좀더잘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드스와 레벨이라는 정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총 1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하얗게 보인, 즉 예를 들면 하운스필드 유닛이 100만 넘어가도 무조건 하얗게 보인다, 혹은 마이너스 100만 넘어가도 무조건 까맣게 보인다라고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값들, 즉 1000부터 마이너스 1000부터 1000까지의 사이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하얗고 까맣고가 정해지는 거죠. 훨씬 더 농축해서 하얗고 까맣고의 정도를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레벨은 뭐냐? 그럼 그 가운데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1000부터 1000 사이의 가장 가운데 값은 0이라고 말한 것처럼, 순수한 물, 그 레벨 가운데를 정하고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똑같습니다. 그거는, 와이드스는. 그걸 정해버리면, 그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얼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와이드스와 레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CT의 그 프리셋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우리 그 팍스에 보시면, 그걸 보시면, 복부, 브레인, 체스트, 스파인, 넥, PNS, 본, 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윈도우 와이드스와 레벨이 다 각각의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기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복부와 체스트가 가장 와이드스가 넓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복부, 그 트렁크 안쪽, 그 체스트 안쪽에는 온갖 종류의 장기들과 각각의 그 방사선 투과성을 다르게 가진 조직들이, 되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조직들을 다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이드스를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브레인은 와이드스가 되게 작죠. 이 작다는 이유는 브레인은 뼈와 브레인 안쪽에 있는 브레인 파렌카임은 뭐죠? 뭐 혈관이라든지, 벤트리클라에 있는 CSF 플루이드라든지, 플루이드는 뭐 물에 거기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의 특성이나 이런, CT 어텐레이션, CT 값의 베리에이션, 이 적습니다. 그래서 YDS가 작아도 충분히 그 값을 극대화시켜서, 즉그 하얗고 까만 거의 값을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T상에서, 브레인 CT상에서 피가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브레인 CT나 복부 CT나 어큐트 블리딩은 똑같이 하운스피틀 값은 똑같지만 60에서 80 정도 되지만, 브레인 CT는 이 윈도우 YDS와 레벨이 업도멘 CT에 비해서 훨씬 더 좁기 때문에 이 브레인 CT에서 보이는 어큐트 해모로지는 훨씬 더 YDS의 끝머리에 훨씬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하얗게 보인다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브레인 CT의 전형적인 사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해모로지가 보이는데, 해모로지가 역시 우리는 하얗게 보이고 있죠. 민값이 한 71,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큐트 해모로지의 특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이제 본 세팅을 보겠다. 여기 와이드스와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세팅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하우스피드 유닛의 자체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레이스케일 정도만 달라질 뿐이지, 하우스피드 유닛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큐트 해모리지와 크로닉 해모리지는 CT에서 보이는 덴시티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어큐트 해모리지 같은 경우에 하이퍼큐트나 어큐트 시에는 이 블러드가 클롯이 되죠. 클롯이 되면서 그냥 혈관에 있는 블러드는 우리가 눈으로 볼때 CT 값이 CT로 크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게 해모리지를 통해서 밖으로 출혈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게 단지 몇 분, 몇십 분만 지나도, 단지 몇 분만 지나도 바로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러드 클롯이 발생을 하면서 하이퍼덴스, 즉그 방사선 투과성이 그냥 일반적인 혈액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 하이퍼덴시티를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한번 응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그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아이소덴스, 즉 브레인 파렌카임하고 덴시티가 비슷해지면서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아예 물처럼, 그냥 뭐 물처럼 뭐 흐물흐물 뭐 그냥 출렁출렁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CSF 덴시티랑 비슷해지는, 거의 까맣게 보이는 그런 순간까지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CT 어텐뉴션의 정도는 그 에리스로사이트와 헤모글로빈의 단백질 분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예민하게 본다면 아네미아가 아니라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환자를 하더라도, 아니면 같은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좀더 하이퍼덴스하게 보이고, 아네미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더 까맣게 보이는 이런 거, 하우스피드 유닛을 통해서 그런 아네미아 여부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퍼덴스한 섭질환 헤마토마, 아이소덴스한 섭질환 헤마토마, 그리고 하이퍼덴스한 섭질환 헤마토마, 시간이 지날수록 CT상에서 덴시티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환자에서 두 가지 페이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보면, 아, 이게 어큐트가 어느 게 어큐트 스테이지 헤마토마인지 우리가 좀더잘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모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모리지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말씀 여러 가지가 있죠. 에피두랄 해모리지, 뭐 섭질환 해모리지, 서브아라코노이드 해모리지, 인트라세레브럴 해모리지, 뭐이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듀라를 기준으로 해서 듀라 위쪽이냐, 듀라 아래쪽이냐, 듀라 위쪽이다 하면 뼈에 좀더 가까운 것이고, 듀라 아래쪽이면 뼈에 조금 더 그나마 먼 것이지만, 어쨌든
에피듀럴 헤마토마 듀라 위쪽인 거고, 서브듀라는 듀라 아래쪽인 거고, 서브아라크로니드는 듀라가 그 듀라가 아니라 그 아래쪽에, 아라크노이드 아래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두 가지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 서브듀랄과 에피듀랄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학생 때부터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에피듀랄 같은 경우 스컬 프랙처가 동반이 되고, 아트리얼 블리딩, 아트리얼 블리딩이기 때문에 메닝지알 아터리 같은 아트리얼 블리딩이 럽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불어나는 경우가 많고, 뇌 실질을 압박하면서 현재 의식 소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서브듀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스컬 프랙처라기 전 브리칭 베인이 찢어지면서 크로닉하게 피가 점점 새는 거고,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압박이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의식을 소실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심리학적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CT상에서 보시면 볼록렌즈 모양이냐, 초승달 모양이냐, 이렇게 예전에 많이 배웠었죠. 뭐 지금 보는 것처럼 레몬이냐, 바나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세 남자 환자가 의식저하, 쓰러진 채 발견이 되셨고요. CT를 당연히 찍었죠. CT상에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EDH 소견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스컬 프랙처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77세 남자 환자 두 번째 케이스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해서 처음에 CT를 찍었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하루 있다가 다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어요. 한쪽 팔이 잘안 움직인다고. 다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생겼죠. 뭐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별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그 누가 봐도, 뭐 신경외과 의사, 영상의학과 봐도, 의사가 봐도 누구도 알수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결국은 헤마토마가 생긴 거죠. 딜레이드 헤모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만 뭐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에 자마에 실린 것, 2021년도에 브레인 인저리라고 하는 아티클에 실리, 저널에 실렸는데요. 블런트헤드 트라우마 이후에 노인들에 있어서 딜레이드 ICH의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 연구는 1년 동안 8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중 3명이 생겼대요. 한 명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았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 때문에 우리가 블런트 트라우마 환자들을 무조건 다 루틴하게 옵저베이션으로 해야 되는 거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밑에 있는 논문을 보시면 6년간 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중 23명이 ICH, 딜레이드 ICH가 나왔다고 하고, 뭐 이분들은 안티플레이틀리 테라피를 하고 있거나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오지레이시가 더 높지는 않다. 즉 어르신들이 그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도 대부분 다 1% 미만이라는 숫자로 딜레이드 헤모리지를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딜레이드 헤모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가능성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입원을 시킬 필요는 없겠다. 환자들한테도 입원을 만약에 필요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있을 슈 같은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가능성은 환자들한테 고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채팅으로 남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 80세 여자 환자가 두통과 디지니스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죠. 멘탈 얼러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계시는 별 모양이죠. ICH 소견이고요. CT 안지오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파슬라시스턴에 하이퍼텐션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CT 안지오상에서는 안테리어 커뮤니케이션 아터리에 스몰 아니리즘이 럽처된 소견이 보이고 있고, 아니리즘 럽처는 SH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가 가장 흔하다고 돼 있고, 공격수로 따지면 그다음에 ICA, MCA, 버티브라토리, 드레셀브라토리 이 순으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만 명당 9명에서 20명 정도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고, 좋은 굿 아웃컴은 절반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선더클럽 헤드에이크나 보미팅, 넥스 스티프니스를 호소한다면 반드시 SH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 건 다들 아시는 거고요. 브레인 CT, 논인스, 논크라테르스 브레인 CT, 룸바 펑처, CT 안주, MRI 등이 진단 툴로서 사용이 될수 있다. 애니루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CT 안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룸바 펑처는 보통 그 브레인 증상이 발생하고 바로 하기보다는 심텀이 발생하고 한 12시간 이후에 하는 게 센스피도 높다라고 돼 있고, 그 이유는 트라우마틱 탭
접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커플리케이션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상 그 센트리피추를 시켰을 때 잔소크롬의 컬러가 보이는 지역을 확인하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럼 MRI는 어떻게 했느냐? MRI는 플레와 그 SWI라는 이미지를 같이 조합을 했을 때 24시간, 즉 증상 발생 후에 24시간 이후에 촬영을 했다면 100%의 센시티비티를 가지는 걸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MRI상에서 만약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 룸바 풍측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MRI상에서 음성 소견이 보여도, 즉 정상처럼 보여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면 룸바 풍측을 통해서 반드시 CSF를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MRI는 좀더 작은 애누리즘에 있어서 좀더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진단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CT 안지오와 음악 공처는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SH 그레이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헌트 앤 헤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피셔 그레이딩 시스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뭐 그냥 피셔 그레이딩이 요즘에 모디파이드 피셔라고 해서 그레이드 0부터 4까지 SH의 정도와 벤트리콜의 IVH의 정도 있는지 여부로 조합을 하는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 딜레이드 뉴럴로지컬 데피시트 발생하는 빈도하고 요 그레이딩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가 발생했을 때 바소스페즘 혹은 리블리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환자 예후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레이딩하고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피셔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셔 그레이딩 순서에 따라서 1, 2, 3, 4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환자 CT를 찍은 다음에 SH다 그냥 SH면 물론 당연히 심형외과 쪽으로 연락이 되겠죠. 그때 피셔 그레이딩, 모디파이드 피셔 그레이딩이 얼마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심형외과에서도 좀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74세 남자가 의식좌를 주소로 내원을 하였고요. CT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나요? 물론 뭐 브레인 파렌카임 뒤쪽으로 뭐 로덴시티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CT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가운데 보이는 하얗게 베이실 아터리가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더블 코로나 섹션이고요. 중간에 보면 바실레 아터리가 다른 혈관들하고 다르게 하얗게 보이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러드 클롯이 발생했을 때 어큐트 헤모리지 때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저거는 블러드 베슬, 그 바실레 아터리 안쪽에 클롯이 막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NGO, 이제 MR NGO죠. NGO를 찍었을 때 이제 바실레 아터리가 하나도 조형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피해가 완전히 막힌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78세 남자 환자가 아이파지아를 주소로 내원을 했고 CT상에서 보시면 라이트 MCA와 레프트 MCA를 비교해 보면 레프트 MCA가 좀더 하얗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건 이제 좌우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한쪽 MCA는 조형이 잘 되는데 그 반대쪽 MCA가 CT 안지오상에서 전혀 조형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레프트 MCA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CT를 한 다음날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대마가 확 진행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하이퍼텐스 아터리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MCA 다트 사인 뭐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터리나 이런 것들이 CT, 너니엔스 CT상에서 되게 그 반대쪽이나 다른 쪽 아터리에 비해서 하얗게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안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롬보스나 클롯이 있어서 CT에 그 라디에이션 그 방사선이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졌다. 잘 투과를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센시티비티는 낮지만 스페시피티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면 아터리 옵스트럭션이 진단이 아주 높은 비율로 하이 라이클리를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없으니까 정상이냐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정상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서 절반 정도는 아테리 옵스트럭션이 CT 안지오에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게 하이포텐스한 사인이 보이면 아 뭔가 막혔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케이스 24살 남자 환자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왔고요. 시장에서 뭐 이상한 게 보이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대충 봐도 크게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비율을 봐도 크게 이상한 건 없죠. 사이탈 뷰도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 MRA를 높아서 찍어 갖고 오신 분인데요. MRA상에서 보시면 이 꼭대기 쪽에
버티컬 사이즈카 사인 이 꼭대기 쪽이죠. 사지타 사이너스 쪽에 보이시면 필링 디펙트 소견이 보여요. 바로 센트럴 베너스 트롬보시스의 아주 전형적인 소견인데, 요게 이제 CT 안지오를 찍었을 때 MT 델타 사인이라고 하는 이 컨트라스트가 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소견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논인 SCT 상에서는 진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트롬보스가 명확하다면 논인 SCT 상에서도 이 트롬보스가 주변에 이제 인에스 그 논인 S상에서도 그 CT 넘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클롯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논인 SCT 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에반스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멀 프레시 하이드로세팔로스라고 얘는 왜 벤트리클 엄청 커져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벤트리클 하이드로세팔로스 벤트리클이 얼마나 늘어나 있느냐, 그냥 많이 늘어났다 조금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에반스 인덱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탈 혼부터 프론탈 혼의 가장 넓은 굵기와 그리고 브레인의 이 스컬의 가장 넓은 굵기 직경을 재서 그 비율을 확인하는 건데, 또 정상이 0.25 미만이라고 한다면 여기 당연히 프론탈 혼이 넓어진 분들은 0.3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하이드로세팔러스의 정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해모리지의 볼륨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서 우리 이제 신경외과나 이쪽에 서로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 사람 해모리지인데 ICH인데 얼마나 ICH 양이 얼마나 된다, 몇 컷에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보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원체 부피를 재는 거죠. 타원체 부피를 재는 데 있어서 그 공식이 뭐냐면 가장 넓은, 즉 타원체 가장 가운데 쪽에 원의 넓이를 잰 다음에 원의 그 직경, 그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재고 그 타원체 높이의 길이를 이세 가지를 곱해서 나누기 1을 하면 타원체 그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이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밀리리터 혹은 뭐 cc로 계산을 한다면 cc가 밀리리터니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제 단위를 생각을 하시면 요 가장 넓게 보이는 해모리지의 직경, 가장 넓게 보이는 해모리지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재고 그 높이는 우리가 잴 수가 없으니까 컷수로 잽니다. 보통은 요즘 CT는 다 5mm 컷이기 때문에 5mm 컷으로 몇 개냐? 그러면 몇 센치라는 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그 센치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 볼륨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가 관찰이 되죠. 이 에어가 바로 뉴모세팔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뉴모세팔로스 중에서도 되게 심한 양상이죠.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트라크라니얼 캐비티 안에 에어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 뉴모세팔로스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스몰 볼륨인 경우에는 저절로 없앱셔야 되는데 뭐 공용도에 산소를 투여했을 때좀더 빨리 잘 흡수가 된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텐션 뉴모스락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킹 사인, 새 부위 모양, 혹은 후지 마운틴 사인, 후지산 모양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화산 봉우리 같은 모양이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텐션 뉴모스락스를 의심해야 되고, 이 텐션 뉴모스락스는 아직까지는 좀그뭐 분분하긴 하지만 뭐 인터벤션을 통해서 감압을 해야 된다, 혹은 뭐 그냥 좋아진 경우도 있다,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감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 디지니스와 헤드에 물질투로 내오는 환자분은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뭔가가 되게 많죠? 하얗게 보이는 게. 귀토 해모리지인가요? 근데 보면 해모리지랑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파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되게 드문 질환으로 돼 있어요. 뭐 1930년대에 처음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돼 있고, 대부분 다 건강한데, 뭐 40대, 50대 이후에 약간의 이제 퇴행성, 심각적 퇴행성 질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냥 대부분 다 인시덴트하게 발견이 됩니다. 저렇게 브레인 안에 여러 가지 석회들이 침착이 되어 있는 거죠.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볼땐 깜짝 놀라서 해모리지인가 싶어서 보지만 실제로 해모리지랑 양상이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부타민이나 베자겐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위에 특징적으로 자고대칭적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침착이 됩니다. 보통 증상에 준해서 치료하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당장 뭐 다른 뭔가가 더 이상이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이 2000년도에 요 그래프로 노벨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컨피던스가 제로죠.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조금 공부를 하면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컴피턴스가 100%로 쭉 올라갑니다. 거기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내가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요. 아,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라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어느 수준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아, 그러면서도 조금씩, 아, 그래도 요거는 요렇게, 저건 저렇게. 조금씩 다시 한번 경험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끝모를 자신감 같은 경험, 그런 자신감은 갖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브레인시티 몇번 보고 난 다음에, 아, 뭐, 어렵지 않네. 뭐, 해머리지 금방 볼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면, 저는 대부분 다그저 100%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환자를 보고, 다른 경험을 하고, 좀더 경험치가 쌓이면, 저렇게 또 이제 자신감이 쑥 꺾이는 그런 시간이 또올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경험치는 어디 가지 않고 점점 더 쌓일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윈년차나 우리 교수님들이나 혹은 다른 과 혹은 영상의학과에 반드시 의뢰해서 같이 세컨 오피니언을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실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